자, H렌터카와 포인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1일차 경기 종료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느덧 남은 경기가 이제 리그팀 경기 두 경기 남아있네요. 네, 자, H렌터카 김남건, 김대욱, 이채훈, 이동민, 그리고 포인, 이현승, 주기난, 임원준, 이승준 선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노련미를 바탕으로 한 포인과 신생팀 H렌터카. 자, 잠시 후면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이 두 팀 선수들이 보여준 오늘 경기력,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두 팀의 경기가 또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경기 이현승. 시작되면서 네. 자, 곧바로 득점을 올렸던 자, 포인의 이현승 선수. 이승준. H렌터카가 우선 경기 초반에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험도 그렇고요. 네. 포인 선수들이 한 수 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노력, 아 좋네요. 아, 지금 완벽한 A패스. 조금은 허를 찔렀던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자, 리바운드 가져왔고 이승준 얹어놓습니다. 자, 지금 킥볼이고요. 네. 포윈의 공격이겠죠. 자, 곧바로 교체를 진행했던 포윈 주기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주기난 선수는 대만 쪽의 선수였는데요. 네.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또 명지대를 졸업했고요. 또 프로 진출까지 또 했지만 거기서 또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무대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채훈 선수와 주기난 선수가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 얼굴 쪽에 네.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채훈 선수인데요. 다시 보실까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어우. 이채훈 선수가 상당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피할 시간도 없이 접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금 통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입술이 조금 찢어진 것 같죠. 출혈이 발생이 되게 되면 즉각 교체를 하고 지혈을 한 후에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아직 뭐 출혈은 발생이 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주기난 던졌지만 에어볼. 자, 왼쪽 코너 이동민, 이동민 들어갑니다. 2점 슛 성공. 점수는 3-2. 자, 포인도 네.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꼭 이겨야 되는데 주기난 선수가 팀 득점에 힘을 실습니다. 우선 이동민 선수의 2점 슛 성공했고요. 자, 주기난이 엔드원까지 만들어내면서 추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3-3 타이, 아, 한 점 앞서가는 포윈입니다. 자, 외곽에서 김남건. 타이트한 수비가 있었고 리바운드 이현승. 안쪽 바운패스. 살짝 멈추면서 주기난이 골밑에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오른쪽 코너 2점 슛 성공. 김남건. 네. 자, 이렇게 참 적절한 타이밍에 H렌터카는 외곽 슛이 나오고 있어요. 아쉬울만 하면 하나씩 그렇죠. 터뜨려주면서 팀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죠. 우중간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이현승. 주기난 가져왔고요. 반칙을 유도해 봤지만 피스를 올리지 않았고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현승 선수가 나오고 이승준이 들어갔습니다. 이채훈. 아, 좋아요. 자, 득점에는 실패. 아, 지금은 상대의 손에 걸리고 말았네요, 이채훈 선수. 네. 아, 임원준. 득점 실패. 리바운드 H렌터카. 자, 지금 포스트에 이채훈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볼 투입됐고요.
이채훈. 아, 주기란이 쉽게 허용하지 않죠. 네. 아, 이채훈 선수가 조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아하, 오펜스 파울 맞습니다. 스크린을 하면서 상대를 밀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동작이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심판에 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경기 운영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전히 점수 차는 한 점 차밖에 나지 않는 상황. 자, 미들슛 성공했습니다. 김남건. 이제는 두 점 차. 그리고 이승준 2점 슛 에어볼. 사실 근소하게 H렌터카가 리드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포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쎄요, 경기 중간중간에 앞선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네. 네, 조금 정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까요? 예.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대우 안쪽 투입. 이채훈 돌면서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을 해내네요. 네. 자, 주기란. 그리고 외곽 이연승 안 들어갔습니다. 김남건이 리바운드를 해냈고요. 네. 김대욱. 아하. 자, 김대욱 선수가 잡자마자 이제 외곽을 곧바로 시도를 했는데 골 밑에서는 강한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아하, 지금은 이연승 선수가 네. 페인트 존에서 계속 패스를 요구를 했는데요.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3세컨 바이레이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8대5. 김남건 안쪽 투입. 아, 패스 좋았는데요. 자, 결국에는 해결을 했던 이동민. 자, 지금 예상외로 H렌터카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어느새 점수차를 넉 점차로 벌렸습니다. 실점했지만 빠르게 공격을 풀어나가는 H렌터카. 안쪽 들어오면서 미끄러졌지만 패스 연결됐습니다. 외곽에서 안쪽 들어오면서 어허. 야, 마음이 너무나 급했습니다. 양 팀 모두 지금 승리를 꼭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마음이 좀 급한 건 이해가 되지만 본인들의 플레이를 해야 승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연승이 네. 경험에서 나오는 2점 자유투를 또 만들어냈어요. 이동민 선수가 반칙을 범했고요. 아, 이렇게 되면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 자유투를 두 개나 가져왔고 지금 H렌터카는 팀 파울 개수가 4개. 포인이 파울 관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렇죠. 이제 팀 파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자, 2구는 들어갔습니다. 열렸죠? 2점 슛 안 들어갔는데요. 이동민 뱅크슛 실패. 외곽 빼준 뒤에 높게 뜬 공 주기난이 가져왔습니다. 와이드 오픈 이승준. 다시 이연승. 오! 오! 자, 지금은 상당히 고통스럽겠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연승 선수의 팔꿈치 쪽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슈팅을 가져가는 동작에서 아, 지금 코하고 이마 쪽에 네. 접촉이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아플 겁니다. 예. 제 경험으로는 저도 선수 생활할 때 저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동민 선수의 손을 보면 입을 네, 입 쪽을 막고 있는데요. 네. 이현순 선수는 사실은 수비자가 공격자가 이제 슈팅을 시도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줘야 되는데 밀착 방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죠. 오, 네. 근데 또 이현승 선수는 자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슈팅으로 연결을 했는데 접촉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동민 선수는 교체 아웃이 됐고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뭐 큰 출혈은 발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네.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그러고 코트에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를 다시 재개하는 그 과정에서
아, 저 볼 소유권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선수 부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현승 선수가 슈팅 이후에 어느 팀의 볼 소유권이었냐. 심판 재량에 의한 볼데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H 렌터카는 또 샤클락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요. 샤클락이 9초로 돼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본부석과 상의하에 경기는 그대로 속개가 되겠습니다. 볼즈는 H 렌터카고요. 자, 샤클락은 9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김대우. 엄친 먼칫 얹어놓지 못합니다. 강한 몸싸움 반칙이죠? 네,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엔치레터카 상대의 미스를 틈타서요 차곡차곡 득점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스코어 차이를 조금 더 벌릴 수 있는 이채현의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자유투는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곧바로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김남건 외곽 시도 안 들어갔고요. 자, 두 팀 모두 조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라인 크로스. 자, 지금은 또 아쉬운 이승준의 턴오버가 발생이 됐는데요. 네. 양 팀 모두 지금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승준 선수 체력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나이로 43살이니까요. 아, 뭐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네.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본인 역시 굉장히 지금 체력 관리라든지 체형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스태미나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더라도 전혀 그 나이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첫 경기의 움직임과 네. 지금의 경기의 움직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두 번째 경기 하늘 내린 인재와의 경기에서도 정말 많은 체력을 소모했을 거란 말이죠. 그 경기가 보통 뛰는 한 경기보다는 한 1.5배 정도 네. 체력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3경기에서는 조금씩 보이고 있죠. 자, 이승준의 포스트업. 아, 지금은 오펜스 파울이 맞아요. 네. 자, 스핀 무브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힘에 밀리다 보니까 네. 팔꿈치가 먼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자, 지금 이채훈 선수로 보여지거든요. 내리화면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어깨와 팔꿈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건 이채훈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공격자 반칙을 또 유도를 해냈고요. 네. 자, 루즈볼을 이승준이 가져왔고 패스 굉장히 잘 찔러줬습니다. 이현승의 마무리. 이거 한 1초, 2초 사이에 또 득점을 만들어냈죠? 네. 아하. 반칙이 선언됐고요. 이채훈 선수가 오늘 좀 괴롭겠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상당히 또 눈에 띄는 점이 포윈이 파울 관리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어느새 넘어서 레이치 렌터카를 넘어서 6개가 됐습니다. 경기 중반 이후에 네. 저런 부분들이 이제 체력적인 부분인데 그 이전에 하늘 내린 인재와의 경기가 상당히 좀 체력적인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뭐 H 렌터카로서는 오히려 뭐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어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임원준 왼쪽 코너 이현승 캐치하는 과정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자, 지금 봄처럼 이현승 선수도 저런 실수를 안 하는데 네. 이제 지금 본인의 생각과 지금 몸이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참 컨디션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대진운도 상당히 작용이 많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력에서 지금 확인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전히 점수는 10-9 한 점 차 나는 상황 속에서 김남건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 이제 포위는 팀 파울이 7개. 김남권 선수 제 1구 실패하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네요. 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수차가 얼마 나지 않을 때 선수들이 자유투를 쏘기 전에 그 느끼는 부담감이 어느 정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유투는 멘탈이 90%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무사하는 슛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11대 9, 두 점 차. 호인의 공격. 이승준을 바라봤는데요. 아, 지금도 네. 평소에 이승준의 점프력과는 좀 차이가 있었죠. 자, 아, 김소니아님께서 유튜브에서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포인 화이팅. 아, Let's go, husband.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네. 와.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승준 선수가 이걸 알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계석과 코트가 상당히 거리는 가까운데 제가 댓글에 읽는 그 목소리를 이승준 선수가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시간 동안 이승준 선수의 활약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연승. 오우, 2점 슛 성공. 자, 호윈도 자, 승부를 가져가기 위해서 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흔들어주면서 오른쪽 코너 던졌는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재차 시도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자, H렌터카도 지금 경기력이 만만치 않고요. 지금 오히려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H렌터카 선수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 김남건 선수의 2점 슛 장면이었고요.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포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기란 말이죠. 네. 동점을 만들자마자 바로 또 상대에게 재역전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면서 본인들이 오늘 가장 잘 되는 플레이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5대 13. 자, 지금 이 점수는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포인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박빙의 승부를 많이 펼쳤던 경험으로서 나머지 시간을 풀어가야 될 것이고요. H렌터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 같이 본인들의 패기와 많은 운동량을 바탕으로 남은 시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포인은 현재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뭔가 또 문제가 있나요? 자, 지금 터치아웃 상황인데요. 네. 아마 샷클럭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네요. 8초로 조정이 됐고 경기가 속계가 되겠습니다. 이승준. 아, 빨라요. 백동장 이승준 트윈덩크. 자, 오늘 첫 번째 슬램덩크가 장렬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서 힘을 내는 시작하는 동료들 2연승의 2점슛. 아, 자, 이승준. 자, 이승준 선수가 김소니아의 댓글을 사랑이 전해진 거 네. 맞습니다. 와, 드라마네요. 자, 이승준 선수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 중에 네. 가장 나이가 많지만 순간적으로 본인의 집중력을 집약을 시켜서요. 자, 다시 봐도 아, 정말 시원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너무나 빠른 모습이었고 오늘 이승준 선수가 몸을 푸는 그 과정에서 덩크를 하는 모습들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점프력만큼은 네. 선천적으로 타고났고요.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승준 선수가 덩크슛을 시도하면서 백보드가 조금 방향이 틀어졌거든요. 예. 이 정도로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죠. 그게 힘이 얼마나 좋은 걸까요? 와.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되면서 네.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에 그 샤킬 오닐이라는 선수 다 기억하시겠죠? 네. 이 선수가 화제가 됐던 게 이 맥보드를 굉장히 많이 부서뜨렸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국내 선수로 생각을 한다면 또 현주엽 전 감독도 그 본인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별명은 아니지만 매직 히퍼였죠. 네. 대학 시절에 예.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2학년 때가로 기억하는데요. 현주엽 선수가 백보드를 또 하나 무너뜨리면서 당시 큰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자, 왼쪽 빼주는 과정 어렵게 볼을 소유했습니다. 아, 다시 밖으로 잘 빼줬고 그리고 이현승. 아하. 자, 인플레이 상황이에요. 네. 자,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자, 빅캐널 시도하는데요. 자, 미스매치 성공했고요. 김남건 외곽 그리고 이동민. 이동민 안 들어갔습니다. 아하, 살려내나요? 네, 살려냈습니다. 자, 지금 한 점 싸움이기 때문에 자, 던졌는데요. 아. 들어갈 듯 말 듯 이번에도 자, 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하, 더블락샷이군요. 네, 손끝에 걸렸는데 마지막에 아하, 그렇죠, 맞지. 락샷이 되면서 임원주 선수가 당황한 나머지 네, 수비수를 팔로 밀치는 상황을 심판이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자, 심판이 이제 또 뭔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지금은 뭐에 대한 논의냐면 잘 그 전 장면인데요. 네, 임원주 선수가 브락샷 당하고 밀쳤단 말이죠. 과연 이거를 공격자 반칙을 줘야 될 건지 수비자 반칙을 줘야 될 건지에 대한 아, 논의인데요. 예. 지금은 애프터샷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 공격자 반칙으로 인정이 됐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투를 시도하지 않고 H랜터커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H랜터커가 볼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공격자 반칙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승준! 자, 힘을 냈네요. 네. 이승준. 자, 다시 두 팀의 점수는 동점이 됐습니다. 아, 네, 이현승의 반칙. 자, 다시 보실까요? 이승준의 득점 장면이고요. 네. 그의 반칙은 더 그렇죠. 아, 10개째가 되는 투샷과 공격권까지 가지고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점수는 동점입니다만 확실하게 유리한 것은 파울 관리가 좀 더 잘 된 H랜터카가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이동민이 자유투 1구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동민 선수 침착하네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떨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1구 성공시켜줬어요. 바로 이런 순간이 승부처이기 때문에 선수에게는 더욱더 부담이 크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2구는 놓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성공하게 되면 네, 선수 본인으로서도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거든요. 하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격권까지 이채훈 실패. 이승준 리바운드 볼을 아하, 아하. 자, 이번에도 아하. 지금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현승 안 들어갔습니다. 아, 볼만 네, 정확히 긁어냈네요. 정확하게 볼만 건드렸던 이채훈. 자, 약 1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두 팀의 마지막까지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완벽한 스틸이죠? 네. 지금은 또 문제가 있나요? 자, 지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그 경기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인데요. 네.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또 스틸이 될 뻔했는데 또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승준. 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본인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자, 동점이고요. 네, 자, 김남건. 브락샷 이승준. 자, 시간 안쪽 투입. 그리고 이승준 해결합니다. 다시 역전 5인. 저런 부분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차이인데요. 네. 자, 이현승의 반패스. 자,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샤클락 3초. 이현승 패스. 그리고 골밑 이승준. 자, 와, 자, 두 점 차가 됐어요. 그리고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이번 반칙은 네, 너무나 큰데요. 너무 아픕니다, 이승준 선수. 아, 자, 저 제가 이승준 선수의 네, 아쉬운 부분이라고 꼽자면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경기 매니지먼트거든요. 한 점을 주더라도 남은 시간을 따졌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죠. 놓쳤습니다. 자, 근데 김남건이 1구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2구 후에 또 공격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동점 더 많이 가서는 역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 H 렌터카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구는 들어갔습니다. 자, 19.7초. 자, 분명히 포인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양팀 모두 네. 지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하죠. H렌터카 이동민 화이팅 댓글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아, 밑에 댓글이 김소니아였구나 아, 라고 이제 댓글도 올라왔었습니다. 자, 동점이에요. 자, 지금 네. 자, 이제 19대 19. 남은 시간 5초. 자, 지금 파울의 파울의 소리가 나왔는데 네. H렌터카는 아직 팀 파울 적용 전이거든요. 다섯 개째 파울이고. 자, 5.3초가 남았고 아직 이번 KX 오리그 3라운드 비발디 파크 투어에서는 연장전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아직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분명히 좀 4윈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하지만 어떤 선수가 오늘 승부에 결정을 지을지 지금 경기장의 선수들이 남아서 네 지금 하늘 내린 이제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이번 승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 그만큼 이 경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김소니아 선수의 댓글이 올라오고 나서 이승준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어요. 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경기 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 경기 재개. 자, 3초, 2초, 이승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팀의 경기는 연장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을 이승준의 손에 맡겼던 포윈인데요. 네. 자, 시도 자체도 굉장히 매끄럽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림이 그걸 받아주질 않았네요. 자, 이승준이 마지막 영웅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아, 우선 하지만 뭐 이승준 선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제 연장전은 두 점을 먼저 낸 팀이 승리하게 되는 규칙입니다. 자, 지금 연장전까지도 경기 중에 있었던 팀 파울이 연장선상으로 가기 때문에요. 네. H렌터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수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곽 하나로 끝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들어가지 않았고 이승준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이승준 아하, 자, 뒤쪽에서 블락슛. 자, 가져오는 김남건 안쪽 들어가면서 김남건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 라인 크로스. 라인 크로스. 아, 이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가장 네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가 아닐까 보여지고요. 그만큼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인의 공격 던졌는데요. 들어갔습니다. 2점. 이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2연승이 맞먹고 던진 2점 슛이 네 포인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네요. 아, 이렇게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2연승이 곧바로 외곽 슛을 시도했고 미처 수비를 하지 못한 H렌터카 3x3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네. 자, 이렇게 포윈과 H렌터카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포윈이 결국에는 연장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1일차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